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내 국제학교의 미국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편지가 와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고등학교 인증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강남의 한 국제학교는 미국 고등학교 인증을 못 받은 학교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이런 학교를 다니면 미국 상위권 대학에 가지 못하니 인증을 받은 학교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미국 고등학교 인증을 받지 않은 국제학교에 다니면 아이비리그 등 미국계 상위 학교에 지원할 수가 없나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인증을 받지 못한 국제학교 학생들도 미국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어떤 대학이 지원하는데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고등학교 인증이 왜 문제가 되고 왜 관심을 갖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의 질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미국 고등학교 인증을 받은 학교라면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미국 고등학교 인증은 한국과 달리 민간 자율기구에서 맞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인증은 정부에서 맞죠. 그러나 미국 고등학교 인증은 미국 6개 Accreditation Institute, 즉 Regional Accreditation Institute, 6개 인증기관에서 지역별로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인증기관을 맡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독일 대학에 가고자 하거나 싱가포르, 예를 들어 NUS에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미국계 미국 고등학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싱가포르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미국 고등학교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NUS에 지원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불어 독일 학교도 미국계 6개 인증 지역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면 독일 대학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